5.18 당시 헬기 기총 사격 사실을 부인해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비난한 혐의입니다.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사람이 그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이런 것이 보여. 그 헬리콥터에. 네, 헬리콥터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사람이.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가면서 싸는 거라. 고 조비오 신부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 1980년 5월 21일 헬기 기총소사가 이루어졌다고 일관되게 증언했습니다.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출간된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사실을 부인했습니다. 특히 조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. 조 신부 유족의 고소장이 접수된 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고의성을 가지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고 결국 기소했습니다.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에 대해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자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 지난 2월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두 차례나 응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5.18 부부는 민정기 전 비서관이 작성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기소를 통해 전 전 대통령에게 5.18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기했습니다. KBC 정경원입니다.